출기운에 저 그렇습니다. 솔직한 두 남자의 매력 테스트. 이거 봐도 나는 참 멋있는 것 같다. 두 분 다 X를 들었어요. 아, 겸손하시네요. 집에 있을 때 잘못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너무 취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네, 그러고 스타일리스트 형이 옷 이렇게 해주면 저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불의를 못 참는다. 하나, 둘, 셋! 못 참는다. 반반이다. 고등학생들이 막 지나가다 담배 피면서 어, 형! 야, 그런 건 뭐 못 참아요. 말도 필요 없이 뺏는 거죠. 오, 남자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차렷 이러면서 이제. 근데 왜 반을 드셨어요? 남은 인생이 많으니까 네. 각지게 사는 게 빌리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까메오로 어떤 절친을 조금 출연시킬 수 있다. 혹시 이종석 씨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완벽한 캐스팅이기 때문에 네. 아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종석 씨. 정민호 씨가 제 절친인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순 없잖아요. 친구 투어를 하기로 되면서 네. 동원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 궁금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형도 그냥 극장 가서 봐, 그랬죠. 저희 담배 사게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신사의 품격에서는 이렇게 만났었죠? 짧으면 좀 곤란해. 내가 그랬나? 아.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연기도 되게 잘하고 감동받았어요. 왜 이렇게 장동건 씨와 계속 이렇게? 모르겠어요. 운명인가 봐요. 아, 지금 감격을 하셨다. 지금 오늘 보셨던 분들이 다시 볼 수 있게끔 잘 만들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오늘 한밤 기획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깁니다. 15와 19 사이. 이 숫자에는 재밌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2, 15, 19.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보는 영상들에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청소년 영화를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원칙 없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숫자 논란까지. 15금과 19금의 차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밤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불륜 남녀가 벌이는 대낮의 애정행각. 이 장면의 숫자는 15. 네? 대사남 최진혁 씨의 숨 막히는 배드 씬엔 무슨 숫자가 들어갈까요? 어? 역시 15 맞습니다. 약한데요. 중년 남자들의 로맨스를 리얼하게 다룬 신사의 품격에 낯 뜨거운 이 장면도 15. 이런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선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12세건 15세건 등급수에 맞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 15세라고 하더라도 애정신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이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9금이나 15금이나 그렇게 많이 큰 차이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현재 방송되는 TV 프로그램들은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체 시청가부터 19세 이상 시청가능까지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네, 방송 시청 등급은 이제 각 방송사별로 심의팀 또는 뭐 심의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 자체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하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뭐 폭력성 또는 선정성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범죄와 관련된 것들, 성폭력 관련된 국민 정서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19세 이상으로 등급이 좀 결정이 되죠. 이병헌 주연의 드라마 올인의 시청 등급은 뭐였을까요? 처음엔 15세 등급이었는데 방송 중에 바뀌었습니다. 19세로요. 도박, 조직 간의 다툼 이런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한 장면 때문에 19세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 판정을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굉장히 심하게 제가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 장면 47초 동안의 리얼한 키스 연기. 47초요? 2011년에 19금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애정 표현의 수위들은 높아지고 있죠. 8,90년대 대표 멜로 배우로 활약했던 이분. 연기 경력 31년 차인 선우재덕 씨가 보시기엔 요즘 드라마의 표현 수위 어떤가요? 너무 디테일하죠. 리얼하고. 저희 세대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입술만 대도 뭐 방송 심의에서 저 규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키스 질치는데 저도 당황했죠. 갑자기. 그 상대 배우는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그냥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NG를 냈어요. 계속 몇 번이나. 근데 이제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좀 나눌 때는 싱크대입니다. 그렇다면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떨까요? 요즘 19금 예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이 과감해졌죠? 케이블 쪽에는 아예 19세 이상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놓고 19금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부부들을 상대로 하는 토크쇼 같은 경우는 성인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죠. 그래서 19세 이상이 된 적이 있죠. 수영 씨가 참 사람이 뜨겁더라고요.